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혹시 강아지들에게 칩이나 인식표를 꼭 달아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소식 오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피서지에서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물밀듯이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좀더 많이 들어오겠죠? 휴가철 기간 동안에 저희 보호소 쪽으로 유기된 이제 강아지가 좀더 수치가 좀더 늘어서. 여름을 앞두고 더 자주 일어나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광주시에서 동물 등록제를 홍보하고 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기견을 막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반려견을 가진 소유주가 기회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주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외장형 칩, 내장형 칩, 그리고 인식표의 형태로 등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실리게 돼서 곧바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차 단속에서는 경고, 2차 단속에서는 20만 원, 3차 단속 시 40만 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칩의 경우 강아지의 몸속에 전자칩을 넣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칩 자체가 애기들 몸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는 해도 아무래도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장형 칩도 강아지들의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주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칩이기 때문에 또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무분별한 강아지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한 동물 등록제. 광주시는 산책을 나온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 유기동물을 막기 위한 동물 등록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